앞서 보도해드렸듯이 이번 지하철 사고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. 승객들은 안내방송과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또다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. 첫 소식 정기영 기자입니다. 119 구조대원들이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들을 하나 둘 구조합니다. 구조된 승객들은 300여 미터의 선로를 급하게 빠져나옵니다. 지하철 안내요원은 다급하게 승객들을 승강장 위로 이동시킵니다. 한 승객은 머리에 떨어진 유리를 털기도 합니다. 사고가 난 것은 오늘 오후 3시 반쯤. 선로 옆면에서 환풍기가 떨어지면서 달리던 지하철과 그대로 부딪혔습니다. 사고로 전동차 내부 유리는 산산조각 났고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. 승객 150여 명은 불안에 떨며 대피해야 했습니다.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 이 사고에는 아마 저희들 환풍기가 선로에 떨어져서 사고 난 거라고 지금 저희들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1시간 동안 부산 지하철 1호선 6개 구간의 운행이 중단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. 또 사고 직후 뒤따라오던 전동차들이 급정거하면서 다른 열차 승객들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. 일단 타고 가다가 2차가 갑자기 멈춰버렸거든요. 뭐라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안내방송도 없이 갑자기 멈춰버렸으니까 일단 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고.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밤 늦게 지하철 운행이 끝난 뒤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.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황당한 사고의 원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KNN 정경입니다.